자가 나가서 놈들을 물리치게 싸웁니다. 소녀도 작은 형님과 함께하게 싸웁니다. 두 분 도령 겨우선 경고망동하지 마시옵소서. 최대장군, 내 아버지께 금종령이 내려지고 형 형부에 추포대가 있거늘 이대로 그만두란 말인가? 황령 깨워서 받아들이신 일이옵니다. 뭐하라? 황령 깨워서 지순도령을 형부로 보내시고 또한 스스로 금종령을 받아들이셨거늘 어찌 부친의 뜻을 모르시는 것이옵니까? 최대장군의 말이 맞느니라. 내 마음만 먹었다면 그깟 두경승이가 거느린 수수관 같은 군사들이 두려워 병장기를 내려놓았겠느냐? 혹시면 두경승이는 내 형이 김삼이와 연통한 일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. 또한 예비한테 백성들을 도륙했다는 죄도 묻지 못할 것이야. 내 무고함이 밝혀지게 된다면 황제 또한 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. 그것이 예비의 뜻이니라. 보루야, 홍연화를 불러들이거라. 네, 술이나 마시면서 지내다 보면은 고려 황제는 물론이고 벽상공신 두경승이도 내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무릎을 꿇게 돼 있느니라. 이 장군, 남로 병마사 전전골 대장군이 자결한 까닭이 무엇인가? 소장, 고인의 명성에 누가 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사옵니다. 이 장군, 남도의 적당폐와 내통을 하여 군사 기밀을 빼낸 일로 진압군이 패퇴를 자초한 죄를 자인을 하는 것인가? 소장, 이미 전종골 대장군께 모든 걸 자복하였사옵니다. 소장에게 갑주를 벗으라면 벗을 것이고 처형하시겠다면 달게 죄를 받을 것이옵니다. 김 장군 전엔 이 장군이 적당폐와 내통한 사실을 알고 있겠지? 추후에 거짓도 없이 기탄 없이 말을 해보게. 소장, 이지순 장군이 적당폐와 내통한 일은 본 일도 없고 들은 바도 없사옵니다. 뭐라? 그러면 적당표와 내통한 자가 누구란 말인가? 적당표와 내통한 자는 전종걸 대장군이옵니다. 내통한 일이 발각되어 전 대장군께서 자결을 하신 것이옵니다. 김 장군, 어찌 고인의 명성을 더럽혀 전 대장군을 두 번 죽이라는 것이옵니까? 이 사람은 알고 있는 대로 구하는 것이옵니다. 이 장군, 괜히 죽은 사람의 죄를 뒤집어쓸 생각은 마시오. 김 장군, 지금 한 말에 추호라도 거짓이 없는가? 소장, 장군직을 걸고 맹세드릴 수 있사옵니다. 아니옵니다. 적당폐하 내통한 것은 소장이옵니다. 전대장군 겨우서는 아무런 죄가 없사옵니다. 적당폐와 내통한 자가 전전걸이었다. 그러면은 항상 폐하께 올린 전전걸의 밀서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? 김 장군이 거짓을 고하는 듯 싶사옵니다. 김 장군이 무슨 까닭으로 거짓을 고한단 말인가? 금강야차에게 겁박을 받았을 것이옵니다. 어차피 죽은 전전걸은 입을 열 수가 없으니 모든 죄를 고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챙자이겠지요.
금강야차가 적당표와 내통했다는 진상을 밝혀내질 못한다면 오히려 금강야차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을 것이거늘. 아, 난감한 일이로다. 금강야차가 수백 명의 무고한 백성들을 참살한 증거는 명백할 것이오니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. 염려 거두시옵소서. 김장군은 적당패와 내통한자가 나란 걸 명명백백 알고 있거늘. 무슨 까닭으로 전대장군에게 누명을 씌워 고인의 명성을 더럽히는 것이오이까? 내 두수 국사께 거짓없이 고했다면 이 장군 부친의 부월에 수급이 떨어졌을 것이오. 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고할 방도밖에는 없었소. 뭐요?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이 장군도 이대로 덮어두시구려. 지금쯤 두경승의 얼굴이 볼만할 것이다. 날 청결 벼랑으로 밀쳐 떨어뜨리렸다. 친놈이 파놓은 구덩이에 지놈이 빠졌으니 말이다. 그래 홍년아, 자 너도 한 잔 바꿔라. 자 홍년아, 근자에 이 집안에 안주인이 없어 적적하였거늘. 네, 이 집 안채에 들어오려느냐? 당치도 안 싸웁니다. 소첩 같은 천기가 어찌 재상 때 귀부인 노릇을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? 어허,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다더니. 네, 소금장수의 비와 천노의 자식이거늘. 중방영수에 올라 천하를 호령하고 있지 않느냐? 내 또한 내 배필이 된다 해서 무에 까릴 게 있겠느냐? 상장군의 말씀은 고맙게 새기겠사옵니다. 뭐니? 내 출정했던 노독도 풀 겸 오늘 한번 대취해보자꾸나. 응? 자, 들어앉거라. 한 잔 받으시지요. 이곳이 군사들의 경계가 허술한 곳이다. 월담을 하여 이 중문을 지나면 바로 금강야차가 머무는 몸체입니다. 자시가 되면은 준대장 자네는 대문 밖에서 소란을 일으켜 주위를 흐트러뜨리게. 그 소란 틈에 우리 세 사람은 각기 10명의 겨세대를 이끌고 월담을 할 것이요. 월담한 후에는 오대정과 박정부 자네 두 사람은 이곳에 불을 놓고 금강야차의 가병들을 막아주게. 하면 내 몸체로 숨어들어 지도 쇠도 모르게 금강야채 수급.